안녕하세요. 느끼며 말하자 Feel and Speak 시즌 2의 김선아입니다. 와우! 느끼며 말하자가 벌써 시즌 2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1에 이어서 항상 열공하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시청 소감과 응원글이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자, 새로워진 시즌 2에서도 여러분의 영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Lesson 11, Driving Along the Street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즌 1에서 배웠던 내용들 복습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느끼며 말하자는 동사구, 즉 어휘에 중점을 둔 수업이죠. 어휘는 무엇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배운 내용 매일매일 잘 복습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감각적으로 어휘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저는 또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열심히 지난주 내용을 잘 복습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슨 11 공부하기 전에 시즌 1 마지막 수업이었죠. 레슨 10 Driving for the First Time 내용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자, 신라가 처음으로 운전 연습을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운전하는 거니까 우선 눈높이에 맞춰서 뒤를 확인하는 거를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안전벨트를 맸죠. 자, 그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우리 뭐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She fastened the seatbelt. She fastened the seatbelt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동을 걸었죠.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She started up the car. She started up the car. 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시동을 걸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연료 계량기도 확인했죠. 자, 그녀는 연료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She checked out the fuel gauge. She checked out the fuel gauge.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하는데요. 차가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봤어요. 영어로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She tried out everything she could. She tried out everything she could. 라고 했죠. 자, 그러다가 그녀는 핸드브레이크를 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죠. 자,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지 않았다는 것을 뭐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She found out that she didn't release the handbrake. She found out that she didn't release the handbrake. 좋아요. 모두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 11 Driving Along the Street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운전 연습을 한 신라가요. 이제는 에디를 차로 태우러 가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아직 초보 운전자인 신라가요. 운전을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전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한번 추측해 보실까요? Sheila drove down the street and stopped at Eddie's house. She picked up Eddie. They wanted to eat out. She went straight. She turned right. She drove fast. She changed lanes fast. Eddie got scared. He yelled, "Stay in one lane!" She got lost. She spread out the map. She made a U-turn. Eddie got car sick. She stopped the car. They got out of the car. She left the key inside. They were locked out. 자, 전체 애니메이션을 쭉 살펴봤는데요.
신라가 에디를 차로 데리러 가는 모습, 그리고 직진, 우회전, 하는 운전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에디가 어딘가 겁에 질려하더니 차멀미를 하려는 모습, 그리고 차를 세우고 나서 에디와 신라가 차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모습 등이 쭉 보였어요. 자, 그러면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동사를 써서 이 동작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신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에디가 차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신라가요, 자동차로 에디를 태우러 갔나 봐요. 자, 그러면 자동차로 사람을 태우러 가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pick up. pick up 이라고 해요. 자, pick, 집어서, 집다란 동사죠. 그래서 up, 모으는. 그래서 자동차로 사람을 태우러 갈 때는 pick up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차로 에디를 태우러 가다는 pick up Eddie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로 에디를 태우러 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ick up Eddie. pick up Eddie.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에디가 차에 타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동차에 타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get in. get in 이라고 해요. 자동차에 탈 때는 왜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get in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나 기차 또는 지하철, 비행기 등을 탈 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get on. get on 이라고 해요. 왜 버스나 기차, 지하철, 비행기 등은 자동차에 비해서 덩치가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올라타게 되죠. 그래서 get on. get on 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동차에 탈 때는 안에 들어가니까 get in. get in 이라고 하고요. 버스나 비행기, 버스 뭐 지하철처럼 어떤 큰 물체에 올라탈 때는 get on. get on 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에디는 이제 get in 자동차에 타는데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말풍선 안에 그림을 보니까 식당에서 뭔가를 먹는 그림이 보이네요. 아마 둘이서 외식을 할 모양인데요. 자, 그러면 외식하다 하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먹는데 밖에서 먹는 것이 외식이죠. 자, 먹다 하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eat. eat 이라고 하죠. 그런데 밖에서 먹어요. 밖에라는 의미의 particles, 즉 전치사 부사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out. out이죠. 그러면 밖에서 먹다, 즉 외식하다는 eat out. eat out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외식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eat out. eat out.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신라가 운전을 하는데요.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직진하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직진하다 하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go straight. go straight 라고 하면 되겠죠. 가는데 직진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직진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go straight. go straight. 좋아요. 그러면 직진을 하다가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직진하다가 지금 우회전을 하는 그림이 보이네요. 직진하다는 go straight이었는데 그럼 우회전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차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turn right. turn right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회전하다가 turn right이었죠. 좌회전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turn left. turn left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회전하다. turn right. turn right. 좌회전하다는 turn left. turn left.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다섯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차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처럼 보여요. 아마 신라가 운전을 빨리 하는 거 봐요. 그러면 빨리 운전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Drive fast. Drive fast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운전을 빨리 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rive fast. Drive fast. 좋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을 보니까 운전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차선도 빨리 바꾸는 것 같은 그림이 보이네요. 이렇게 운전하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 말이죠. 아무래도 신라가 초보라서, 초보 운전자라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 못하나 봐요. 자, 그러면 차선을 빨리 바꾸다. 우리가 영어로 말해야 할 텐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Change the lane fast. Change the lanes fast가 돼요. 잠깐, 우리 차선이라고 하면 라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운전할 때 우리가 선을 따라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선 사이의 공간에서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과 선 사이의 공간이죠. 자, 그러면 레인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 이상을 움직이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차선을 빨리 바꾸다는 change the lanes fast가 돼요. Change the lanes fast. 자, 그러면 차선을 빨리 바꾸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Change the lanes fast. Change the lanes fast. 좋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일곱 번째 그림을 보니 신라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에디는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신라가 운전도 빨리 하고 차선도 막 바꾸니까 아마 무서워졌나 봐요. 자, 그러면 무서워지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scare이라는 동사가 겁먹다, 겁을 내다 라는 동사인데요. 에디는 무서워지게 되었죠. 그렇죠. get scared. get scared 라고 하면 무서워지다. 즉 당하는 느낌이 강해지겠죠. get 동사는요. become과 같은 뜻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뭇이 되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니까요. get scared가 되면 무서워지게 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서워지게 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get scared. get scared. 좋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니까요. 에디가 무언가 막 소리 지르고 있네요. 그리고서는 말풍선 안에 그림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한 차선에 차를 가만히 두라는 얘기 같죠. 에디 입장에서는 초보 운전자인 신라가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나 봐요. 자, 그러면 한 차선에 있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선 계속 그대로 있어라는 뜻의 동사 stay가 나와야겠죠. 항상 동사가 먼저 생각나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그대로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In one lane. In one lane. 한 차선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차선 안에 있어는 영어로 stay in one lane. Stay in one lane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tay in one lane. Stay in one lane.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살펴본 8개의 그림에서는 신라가 에디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데 뭔가 아주 거칠게 운전하는 모습과 그 모습에 에디가 아주 무서워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자, 그럼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ila drove down the street and stopped at Eddie's house. She picked up Eddie. They wanted to eat out. She went straight. She turned right. She drove fast. She changed lanes fast. Eddie got scared. He yelled, "Stay in one lane!" 어때요? 정리가 좀 잘 되셨나요? 자, 마지막 그림에서 에디가 매우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신라가 안전하게 운전하길 운전할지 안 할지 다음 그림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아홉 번째 그림을 함께 보죠. 자, 슐러 머리 위로 물음표가 이렇게 뿅뿅 떠 있어요. 여기는 어디지? 라는 얼굴을 한 슐러도 보이고요. 아마 슐러가 길을 잃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길을 잃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Get lost. Get lost 라고 해요. 자, 길을 잃다는 영어로 get lost.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Get lost. Get lost.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같이 보죠. 자, 초보 운전인데요. 길까지 잃었으니 당황한 신라가 지도를 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지도를 펴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Spread the map. Spread the map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spread라는 동사는 펼치다, 번지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펼 때 어떻게 펴요? 이렇게 펼치죠. 그래서 spread the map, 지도를 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pread the map. Spread the map. 좋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신라가 지도를 펴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길을 잘못 이제 거꾸로 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유턴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길을 보니까 유턴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정말 신라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긴 하네요.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턴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유턴? 유턴은요, 명사로 유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턴은 우리가 동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유턴은 명사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필요하겠죠? 유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Make a U-turn. Make a U-turn. 이 U-turn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U-turn을 만든다라고 해서 make 동사를 써서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U-turn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ake a U-turn. Make a U-turn. 좋아요. 잘 읽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니까요. 에디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멀미를 하는 그림이 보이네요. 하긴 신라가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긴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차멀미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차에 탔는데 아픈 거예요. 그렇죠. Car sick. Car sick. 이라고 해요. 자, car sick은 차멀미란 뜻이죠. 그러면 배멀미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Ship sick? Boat sick? 그렇죠. 바다에서 아픈 거예요. 그렇죠. Seasick. Seasick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바다에서 아픈 거라서 배멀미는 seasick. 그러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서 멀미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Airsick. Airsick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차멀미는 carsick. 배멀미는 seasick.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하는 멀미는 airsick 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에디는 차멀미를 하게 되죠. 그러면 차멀미를 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Get carsick. Get carsick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get 동사, become 뭐뭇이 되다. 그래서 차멀미를 하게 되다는 get carsick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차멀미를 하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Get carsick. Get carsick.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그림, 13번째 그림입니다. 자, 에디가 차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요. 신라가 차를 세우고 있네요. 자, 차를 세우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Stop the car. Stop the car.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를 세우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top the car. Stop the car. 좋아요. 그러면 역시 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차를 세우고 나서 둘은 차에서 내리고 있죠. 그런데 화살표 방향으로 보니까 차 안에서 밖으로 내리고 있네요. 자,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내리다. 알죠? 배웠어요? 그렇죠. Get out of. Get out of.
라고 했어요. 그래서 out of가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내리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Get out of the car. Get out of the car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에서 내리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Get out of the car. Get out of the car.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 15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15번째 그림을 보니까 신라가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고 차 안에 키가 끼워져 있는 그림이 보이죠? 그러면 추측컨대 차 키를 꽂아놓고 내렸나 보네요. 자, 몇몇 차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 키를 이렇게 꽂아놓고 내리면 자동으로 차 문이 잠기는 차가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차량 도난 사고가 워낙 많아서 이런 차가 많아요. 저도 한번 타이어를 갈러 갔다가요. 차 키를 꽂아놓고 모르고 문을 닫아버렸는데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열린 창틈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본 적이 있는데요. 신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안에 키를 꽂아놓고 문을 닫아버린 거네요. 그러면 안에 열쇠를 놔두다는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Leave the key inside. Leave the key inside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안에 열쇠를 놔두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eave the key inside. Leave the key inside.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림 같이 보죠. 자, 마지막 그림. 자, 그래서 지금 차 키가 잠겨가지고요. 둘이 밖에 있는 그림이 보이죠? 자, 밖에 있으면 그들은 잠겨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잠기다는 뭐라고 할까요? 잠기다. 그렇죠. lock이라고 해요. 그러면 잠겨서 안에 있나요? 아니면 밖에 있나요? 그렇죠. 밖에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붙여주면 밖에 또는 밖으로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out이에요. 그러니까 잠겨서 못 들어가게 되다는 lock out. lock out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이 사이가 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그림도 보이는데 잠겨서 못 들어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ock out. lock out. Excellent! 너무 잘하셨어요. 자, 공부한 내용들을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Sheila drove down the street and stopped at Eddie's house. She picked up Eddie. They wanted to eat out. She went straight. She turned right. She drove fast. She changed lanes fast. Eddie got scared. He yelled, "Stay in one lane!" She got lost. She spread out the map. She made a U-turn. Eddie got car sick. She stopped the car. They got out of the car. She left the key inside. They were locked out. 잘 보셨나요? 오늘은 신라가 에디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데요. 너무 험하게 운전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리스닝 시간을 통해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배운 주요 표현들을 공부하는 것이 먼저겠죠? 자, 다시 보기는 정철영어TV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